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마태복음 13장은 일곱 개의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째 비유죠.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그 와중에 어느 한 날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웁니다. 그리고 호숫가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맨 먼저 던지신 말씀이 땅에 뿌려진 씨, 네 종류의 땅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심지어 가까이 있는 제자들조차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야 뭐 사실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또 우리 읽었고 그 다음에 뭐 등등 하기 때문에 익히 알지만 처음 들은 이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어리둥절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질문을 합니다. 에구 못 알아듣겠네요. 그러자 설명을 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다 아는 게 아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주를 누구에게? 돼지에게 던지지 않겠다는 의도를 표명하신 것이라 싶어요. 더 이상입니다. 처음에 나름대로 모순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 사역하실 적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고 동네 동네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기 위해서 기적도 베푸시고 등등 여러 가지 사역을 펼치셨는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아는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빗장을 걸어 잠그시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서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과 안 알아듣는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못 깨닫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음을 주시지만은 안 듣고자 안 깨닫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예 거두어 가신다는 거예요. 즉 진주를 던져줌에 있어가지고 돼지에게는 더 이상 이제는 안 주겠다라는 의도죠. 여러분 결국 돼지로 분류되는 것이 비극 아닙니까? 이 자리에 돼지는 없기를 바랍니다. 돼지 띠는 환영하지만 돼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이 물어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리들 듣는 가운데서 설명을 하세요. 설명을 하신 다음에 네 땅에 대한 비유죠. 무슨 돌짝밭이니 가시밭이니 뭐 옥토밭이니 길가밭이니 하면서 설명을 해주시고 주신 직후에 또 다른 말씀을 주신 게 이 두 번째 비유고 세 번째, 다섯 번째, 일곱 번째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비유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던져주시는데 역시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읽으면 사실 뻔한데
왜 못 깨달을까?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못 깨달아요. 나중에 다 끝나고 주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적에 조용히 물어봅니다. 깨닫게 하소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이겁니다. 같이 섞여있는 무리들, 같이 모여있는 무리들과 더불어서 별 차이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바로 가까이에서 듣고 먹고 마시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 물어보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설명을 해주시니까. 근데 왜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답은 이겁니다. 돼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누굽니까? 양들입니다. 똑같이 못 깨닫고 똑같이 어벙하지만 신분이 다른 거예요. 하나는 돼지, 하나는 양. 비록 양으로서 어리석고 고집이 좀 있지만 그러나 양입니다. 여러분 우리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있어요? 우리 역시 깨닫지 못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어리석고 완고하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하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기꺼이 안아주십니다. 왜요? 예수 믿어서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이 되는 비결은 예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들을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를 분류할 수 있기 원하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볼 사항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 네 종류도 아니고 두 종류의 씨가 있습니다. 이 읽은 이 부분에서 36절 이하를 넘어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것의 시작은 예수님, 인자이신 예수님, 나쁜 것의 시작은 원수인 마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만 마귀가 악의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그 뿌린 씨 때문에 결국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져버린 아담과 하와의 죄로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시작되는 인류의 역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파란만장의 굴곡진 역사라는 거죠. 주님은 그때도 그렇지만 오늘도 계속 선을 뿌리십니다. 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마귀는 계속 악을 뿌립니다. 그래서 현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세상이 존재하는 한 선과 악은 공존하는 거예요. 마치 어두움과 낮이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공존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라지는 있습니다. 따로따로 띄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섞여 있어요. 알곡, 즉 곡식을 심었는데 씨를 뿌릴 적에 여기는 곡식이니까 이쪽에다가 가라지 심어야지 뿌린 게 아니에요. 쭉 뿌리면서 알곡 사이사이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악한 자에게 처해 있다 그래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처해 있다. 온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절대자이시지만 못담시 편히 말하면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잠시 허락을 해줬어요. 룰하게끔. 슈퍼갑은 하나님이지만
갑질하는 마귀에게 잠깐 빌려줬습니다. 편히 말해서. 그래서 공중의 권세하는 자가 세상을 쥐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악한 자의 놀이기구라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한 세상을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고 있듯이 선한 자들 역시 이 세상에 곳곳이 있습니다. 뭐 선한 자라는 게 누굽니까? 의인이라 칭함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거꾸로 의인들의 집합체라 칭의를 받은 의인이라 칭함받은 성도들의 집합체라 말하는 교회 안에도 이른바 예수를 믿지 않는 아직 믿음으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이른바 교인들이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으나 주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아직 맺지 아니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악인으로 분류가 됩니다. 참 안타까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교인인데 악인으로 분류되는 비극 아닙니까? 이 자리에 나 이 교회 교인은 맞아. 그런데 악인인가 봐 하는 사람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것은 그거라 치더라도 불신자는 차치하고 신자들 안에도 악과 선이 공존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7장이랑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고백하였듯이 자기의 그 고민을 호소하였듯이 우리 신자들 역시 바울과 같이 잘 믿어보려고는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그 이후부터 오늘까지 정말 승승장구 그 다음에는 태평성대 그 다음에 정말 할렐루야로 매일마다 지내왔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당시에는 세상이 변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등등해서 야 진짜 했는데 조금 시간 지나가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시험 걸릴 일들이 있고 참 거룩하고 성스럽게 보였던 교회도 안성스러워 보이고 참 저 우리 목사님 정말 진짜 그런데 알고 보니까 또 그렇지 않게도 보이기도 하고 이래가지면서 세월 지나가면서 이러쿵저러쿵 넘어지고 쓰러지고 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면도 있지만 내적인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어보려고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외적인 문제, 내적인 문제가 항상 있는 거예요. 선과 악이 내 속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사사건건 서로 대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소욕이 뭡니까? desire. 뭐 편히 말하면 욕심, 좋게 말하면 소원 이런 등등이겠죠. 그러니까 육체의 소원이 있고 영혼의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이 둘이 사사건건 서로 대적하고 부딪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참으로 예수 이름 때문에 살고 죽겠다고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섬겼던 이분도 인생 말기에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 그럽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가지고 내가 진짜 잘 믿고 정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이놈의 속에 뭐가 있어가 나를 끌어내린다. 나로 하여금 진정 죄 가운데로 빠지게 한다면서 고민하는 것이 바울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소욕이 성령의 소원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와 같이 되겠습니까? 에? 아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누구? 다윗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이기면 간음과 살인으로 점철된 누구와 같이 됩니까? 다윗과 같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이 두 가지를 저질렀습니다. 이 세상은요 육체의 소욕이 주를 이룹니다. 우리 성도는 제가 우리란 말 썼습니다. 우리 성도 신자는
세상에 살면서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거절하고 성령의 소욕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이기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밝아져요. 나 때문에 내 주변이 조금 더 밝아집니다. 그러나 그 반대가 되면 세상은 더 악해지고 추해집니다.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저 사람, 저 교회 등등을 따져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나와 내 교회만큼은 조금이라도 주변을 밝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기에 도전받으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볼 사항은요, 가라지는요 곡식을 위해 존재합니다. 좀 이상한 말 같지만 맞는 말이잖아요. 가라지는 곡식과 더불어 공존하고 있어요. 곡식 때문에 살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가라지 뽑다가 곡식이 상할까 봐, 그래서 주인이 만류하는 겁니다, 추수꾼들에게. 그러면 그러면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뽑아내면 되지요. 곡식 사이에 가라지 끼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뽑아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곡식도 더 왕성하게 자라고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놈의 가라지가 그 뿌리가요 알곡 뿌리와 뒤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뽑아내면은 알곡도 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 때까지 기다렸다가 맨 마지막에 나눠버린다는 거죠. 그러므로 가라지는 곡식이 잘 자라서 거두어질 때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냅둬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악이 성행하는지 아시겠죠? 왜 교회 안에서도 악이 이른바 존재함을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놈의 가라지는요, 곡식이 먹는 거 다 먹어요. 또 이놈의 가라지는요, 일반적으로 곡식보다 더 잘 빨리 자라요. 주는 것도 없는 게, 열매도 안 맺혀지고, 그리고 더 뻣뻣하잖아요. 알곡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데 이놈은 더 뻣뻣해져, 더 시꺼매지고, 뭐 어때 먹었습니다. 이게 가라지입니다. 가라지가 너무 왕성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알곡이 제대로 영양물을 취하지 못해서 비실비실 될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흔하게는 아닐지 몰라도 종종 접합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냥 확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속이 후련하겠는데, 주님도 그렇게 하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알곡 하나가 상할까 봐 그 알곡 하나 때문에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때가 이를 때까지. 여러분, 오늘 악이 세상에 횡횡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기도를 할 때도 있지 않아요? 주님, 싹쓸이 하옵소서. 사실 한 칸 깊이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기도죠. 예를 들어 가지고 특히 요새같이 이 국민 감정이 최고조로 올라 있을 이때 같으면요, 정말 멋모르는, 제가는 뭐 잘못됐다는 말보다도 좀 멋모르는 기독인들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주여, 어차피 그럴 거니까 저 지진대에 있는 일본 와장창 되어가지고 싹 물속으로 가라앉게 하소서, 이런 기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요, 일본이라는 나라에 인구가 몇 대는지 아세요? 요것 때문에 한번 살펴봤죠. 1억 3천입니다. 그 중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다수 있고, 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고 등등등. 벼룩이 잡으려고 뭐 초과상관 태운 게, 그게 말이 맞나요 지금? 그래서 뭐지? 그렇죠. 그렇다듯이 12만 명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때문에 요나를 보내서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리고 이 알곡 몇 때문에 가라지를 남겨두신 하나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의할 적에 가장 먼저 대두되는 단어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오래 참고. 죄와 허물투성이인 우리들도, 우리들의 안목에서 세상을 바라볼 적에도 이런 하면서 개탄해야지 않습니까? 하물며 죄와 허물이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적에 얼마나 더 마음이 찢어지고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심판의 칼을 뽑지 않으시는 이유는 아직도 구원해야 될 곡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배워야 되겠다는 거죠. 아직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버팅기는 택자들이 있는 거예요. 쭉정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버팅깁니다. 꼿꼿이 섭니다. 가라지니까, 쭉정이니까. 그러나 알곡될 사람들은 결국 굽히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직도 주님께로 나와 굽히지 않으니까 굽힐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죠. 참으신다는 거죠. 단 하나의 곡식을 잃지 않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작정이십니다. 마지막 곡식이 구원받을 때까지 가라지는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마지막 그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세상은 끝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곡식 때문에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어느 때죠? 노아 때죠.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이 보호라는 게 보호가 아닙니다. 그냥 냅두신 거예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가라지 거두어서 이제 태워버리시 그날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왜 내버려 두십니까? 곡식이 다 거두어져야 되니까. 불사르기 위하여. 제가 어제 그저께도 읽었는데 북극에 빙하가 지금 많이 녹아내린다 그러죠. 그러면서 그 point of no return, 되돌아갈 수 없는 한계점이 있대요. 뭐 그 좀 문제 모르겠는데 그 한계점까지 거의 가고 있다. 그게 되면은 이제 세상은 완전히 기후 변화가 퍼머넌타이즈 되면서 어떻게 변화될지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은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은 뭐 되고, 그린랜드의 눈이 얼음이 굉장히 높게 이렇게 얼려 있죠. 이것이 다 녹으면은 그 거의 써 있는 건 믿기 힘든 건데, 써 있는 건 뭐냐면은 해수면이 6피트가 올라간대요. 뭐 그런 말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물로 멸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불로 멸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물은 과거에 했었고 이제는 불이다. 그 불에 대한 심판의 맛배기를 지금씩 조금씩 보여주시지 않는가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현대 과학이라든가 뭐 이런 기상학 그러면서 뭐 몇 년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자꾸 무마를 시키는데 점점점 지금 세상은 더 극한 상황으로 그 몰려가고 있음을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당당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은 교회 때문에 존재합니다. 불신자는 신자로 말미암아 현재 그들의 목숨을 부지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는요 속히 불을 떼고 신자가 돼야 돼요. 불을 떼는 방법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불을 안 떼면요 결국 불신자가 되어가지고 불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한자로 말하면 불과 불은 다르지만 어쨌든 같은 말입니다.
불신자가 되면 불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불로 태워진다는 얘기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할 적에 영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원히 살아요. 영혼이 소멸되는 거 없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믿으십니까? 영원한 곳에서 사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러분 모두가 다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볼 사항은요, 한 곳에 있지만 결과는 판이하다는 거죠. 이미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같은 밭에서 같은 영양분을 받고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추수 때가 되어 거두어짐을 받았는데 곡식은 곳간에, 가라지는 아궁이로 옮겨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곡식입니다. 이들의 종착역은 곳간, 곧 천국입니다. 반면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가라지입니다. 이들의 종착역은 아궁이, 곧 불못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죽으면은 모든 이들의 질문이에요. 정답을 찾지를 못합니다. 왜냐? 모든 이들이 죽지만 모든 이들의 죽음의 경험을 말할 자가 없어요. 다 죽는데 죽어봤더니 이렇더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되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분분한 이야기가 있어요. 죽음은 끝이다, 내세는 없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런저런 종교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안고 저 못된 인피델, 불신의 사람들에게 가서 내가 같이 폭탄 터뜨려 죽으면 금세로 천당 가가지고 아름다운 여인 네 명이나 함께 안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그렇게 죽으면 누가 오나요? 네 명의 남편이 오나? 그런 식으로 천국에 대한 묘사하는 종파도 있고요. 또 어떤 종파는 뭐 할래면은 엄청 힘든데 수없이 겁을 돌고 돌고 돌아서 된다 뭐 이렇게 하는 분,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근데 지금의 무신론자는 뭡니까? 죽으면 끝이지 뭐. 그리고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생각을 안 해버려요. 그 말을 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캐싸라 세라야,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스스로를 이렇게 세뇌시켜버립니다. 그러나 속에는 말해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세에 대한. 뭔가 뭔지 몰라도. 유일한 진리의 책인 성경은 확실히 답을 줍니다.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느니라. 마태복음 25장이 말해줍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은 무엇으로 구별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가 다 악인이에요. 아세요?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악인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면 그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악인입니다. 악인 가운데서는 의를 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인 가운데서 악을 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가정에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고 애들을 잘 해주고 애들의 훌륭한 교육을 위해서 모든 여건을 마련하고 정말 하는 아빠가 있습니다. 이 아빠가 어느 날 감옥소에 들어갔어요. 왜요? 공금 횡령했기 때문에. 회사를 잘 키웠습니다. 열심히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모든 회사원들에게 모든 이익이 돌아가도록 모든 애를 썼습니다. 사회에도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왜요? 마누라 조업했기 때문에. 다른 거 좋은 거 많이 있으면 뭐 봐줄 만도 한데 안 봐주잖아요. 법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얼마나 내가 진짜 열심히 법을 준수했는데 어느 한 날
그 좀 조금 오버스피드 했다고 티켓을 먹어요. 뭐 저는 종종 받을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정규 운전, 속도 맞춰 운전, 어느 날 갑자기 뭐 때문에 뭐 생각하다 조금 곧딱곧 걸리더라고. 그것 때문에 다른 때는 괜찮은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가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악인이요 그리스도인들도 실은 악인인데 여호와를 믿을 적에 의인이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칭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같은 개념으로 신약의 여호와이신 예수를 믿는 자 역시 의인이라 칭해 주신다는 거죠. 의인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악인이었으나 의인이 된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 세상이 지금 진짜 많이 악해졌어요. 정말 많이 악해졌어요. 막 피부로 느낍니다. 그리고 악해지는 게 더 그 체감할 정도, 이 피부로 느낄 정도로 더 빨리 악화가 되어 갑니다. 이제 느낌상으로는요, 되돌이키기가 힘든 것 같아요. 되돌이키는 그 이 한계점을 넘어가지 않았나 하는 그 느낌을 가질 정도입니다. 요새 사실요, 사람들이 평등 부르짖잖아, equality. 어? 그 평등을 부르짖는 소리가 과거의 의미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더 이상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라, 평등이다. 더 이상 이제 좋은 것과 나쁜 것 구분하지 말라. 이건 다 개념의 차이고 관습의 차이고 어떤 풍습의 차이다로 이렇게 치부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평준화시켜버리는 듯한 느낌을 오히려 가집니다. 이렇게 변모해가는 세상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들이 한탄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사필 규정이에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성경이 이미 2000년 전에 쓴 성경이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 나가고 있는 현 세상의 흐름을 보면서 이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되 그 뜻이 마지막 그 한 톨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참으심이요 인내심이다 생각하면서 그 한 톨의 알곡을 찾고자 애쓰는 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먼저 나는 곡식이냐를 심각히 질문하세요. 여기에 100%의 답밖에 없습니다. 90%가 돼도 안 돼요. 나는 알곡이냐? 나는 곡식이냐? 그 다음에 너는 곡식이냐? 그리고 너는 곡식이어야 할 텐데 하는 심정으로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지금 세상이 가라지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알아야 할 것은 이들은 알곡인 우리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알곡이 모여있는 참 교회가 휴거하게 되면 그때 세상 끝이 되잖아요. 아직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마귀가 완벽하게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것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제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그 제재가 누굽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제재 세력 때문에 마귀가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지금 세상을 휘어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들려 올라가고 휴거하게 되면 이제는 마귀 천하가 되는 거죠. 그 대환란의 기간은 그 누구도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기간입니다. 그 이후에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때문에 아직은 세상에 존재함을 알고, 그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특권을 10분 활용해 가지고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하게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구원을 외칠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거 하나의 곡식을 주님께로 이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